몸풀기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회사원 특집 1번 문제 주세요.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일컫는 신조어는 급여체, 급식체, 학식체, 바탕체. 급여체! 자, 휴대폰. 아, 휴대폰을. 보시고. 네, 지금. 맞지? 먼저 누르면 어떻게 해? 나 알아. 아, 누르면 안 돼? 자, 눌러야죠. 아, 눌러야죠. 네, 눌러야죠. 자, 지금 티격태격 호흡이 정말 맞는 이거 팀인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1번을 현재 누르셨습니다. 급여체를 누르셨는데. 자, 그럼 급식체는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다른 보기. 예. 초등학생들. 아, 급식을. 네. 먹는. 급식 먹는 친구들의 그래? 말투. 말투. 예. 자, 급여체는 그러면 회사원들이. 급여체는 회사원들이 급여 받는 네. 사람들의 말투. 그래서 누르셨다. 네. 자, 과연 정답일까요? 보여주세요. 그렇지. 아, 대단합니다. 네, 급여체 정확히 맞춰내면서 100만 원 획득에 성공합니다. 자, 총상금이 600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자, 급여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네. 가리키는 신조어인데 네. 에, 혹시 아는 급여체 있습니까? 몇 개 있죠. 있죠, 있죠. 어. GD. GD 뭐죠? 꼰대. 예, 조금. 아, 이런 식으로요? 아, 예. 아 그러면 저도 네. 있죠. 존버. 존버요? 네. 어. 아, 네. 존경. 아니 존경스럽게 아, 그렇죠. 버틴다. 네. 아, 존경스럽게 버틴다. 아, 근데 이런 네. 류 말고요. 네. 네. 예를 들어, develop. develop. 네. 성장하다. 네. I'm confirm. 아, confirm. 네. 뭔가 네. 이렇게 네. 확인받고. 어. 지지, 지지. 네. 어? 뭐? 지지, 지지 치자. 지지. 게임 포기. 예. 자, 확실히 이거 저 헝가리 유학파시죠? 우리 한수연 씨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어쨌든 급여체 전문가 두 분이 가볍게 1번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네. 자, 두 분이 그 회사 가기 싫어해서 다니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 저희는 한다스라고 해서 문구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리, 뭐 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활을 걸고 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원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회사 이름 아주 독특합니다. 한다스. 한다스. 2번 문제, 한다스 관련 문제가 마련돼 있습니다. 한다스. 문제. 한다스 12개.